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 메소드 중에서 쇼라는 메소드 기능을 공부하겠는데요. 쇼라는 메소드는 보이지 않게 숨겨진 요소를 보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눈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의 하위에 있는 목록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미 눈 이미지가 있고요. 눈 이미지 바로 다음 아래쪽에 목록이 쭉 그 UL 태그 속에 li 목록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li가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지막 li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기능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 우선 지금 바디단에 이렇게 이제 마크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크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까 봤던 눈 이미지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li, 마지막 li 글자가 보이지 않게. 스타시트에서 li 중에 마지막이다. 그래서 li last child. 그것을 display none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그것을 find 찾아내서 show 시키는 거죠.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DN이 필요한데요. CDN은 여러 방면에서 구해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jQuery 한칸 띄고 CDN이라고 검색을 해서 jQuery.com이라는 사이트에서도 CDN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 기능을 연결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3X, 2X, 1X는 버전을 말을 하고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최신 버전인 3X에서 심플하고 압축되어 있는 그러한 소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건데, 슬림 이것을 클릭을 할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외부 스타일시트라고 외부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건데, 지금 그 소스의 주소가 제일 필요하고요. 나머지 그 속성들은 필수 항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열고 스크립트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jQuery는 jQuery 구문 방식이 또 있으니까 그 방식에 의거해서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달러 표시는 그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 표시 안에는 요소가 들어가요. 요소가 들어갔는데 도큐먼트, 윈도우, 그 다음에 디스 이런 것들은 따옴표를 그 괄호 안에 따옴표를 기재하지 않고요. 나머지들은 다 따옴표를 적어서 그 선택자 부분, 이 부분 있죠. 스타시트 선택자 부분을 기재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READY라는 메소드는 jQuery가 실행되기 전에 문서 전체의 그 문서 전체를 한번 그 쭉 읽어본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본 후에 그 다음에 동작하라는 뜻이고요. 늘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달러 표시하고 괄호 안에는 요소를 적는 건데, 자, 이미지의 부모가 first section이라는 아이디였어요. 자, 그래서 자, 아이디는 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명을 적고요. 자, 그것에서 첫 번째 자손 중에 이미지다 라는 뜻으로 적었어요. 그것을 클릭할 경우에 동작을 하게 될 건데, 이 클릭 안에 펑션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요. 이 안에서 엔터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커서를 위로 올려서 탭키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늘 따옴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도큐먼트, 뭐 디스 이런 거 빼고는. 자, 아이디가 first section인 그 요소.
요소,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하위에 있는 요소들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jump fi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 first section 아이디가 first section인 요소의 하위 중에서 원하는 어떠한 요소를 찾아라. 그 요소가 뭐냐면 li라는 요소를 찾는데 li라는 요소에서 마지막 자식인 요소를 찾아라.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디스플레이 눈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되어 있겠죠? 그것을 보이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보이게 되겠죠? 마지막 li가 보이게 되겠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마지막 li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jQuery의 show 메소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UL 항목들 중에서 마지막 항목을 보이게 하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